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뭐 무슨 강의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러분 만나서 좀 격려를 해주려고 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늘 그래도 목표와 희망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포기하려고 그래요. 좌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사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그 실패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좌절하면은 그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실업계 출신의 후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요. 세상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또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꿈과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감을 가지란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님이 말씀해주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늦었지만 늦은 나이에 하지